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13회. 이번 시간은 주도주와 차별화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장세가 코스피가 고점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와 차별화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주도주와 차별화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주도주라 하면 여러분들 뭐 말씀 좀 많이 들어보셨겠죠. 전체 시장에서 주도주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업종별로 주도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뭐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들 중에서 제가 그 강도에 따라서 추세가 좋은 주도를 하고 있는 그 업종군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업종군들을 제가 나눠서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IT가 지금 최고 현재 코스피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지금 시황이 IT는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좋고요. 하이닉스 고점에서 조금 조정은 받고 있지만 좋고요. LG전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예, 좋습니다. 자, 거의 우상향 내지는 우상향하고서 조금 조정 기간을 지금 거치고 있는 그런 와중이죠. 그 다음에 또 괜찮은 업종은 제가 보기에 금융 업종입니다. 자, KB금융, 신한지주. 자, 괜찮죠? 그리고 그 다음은 조선 업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자, 삼성중공업 이런 순이고요. 그 다음에는 건설주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자, 그 다음으로는 철강. 자, 포스코, 현대제철. 그 다음으로는 뭐 유통사들 있겠죠. 이마트, 신세계, 롯데 쇼핑. 그 다음으로는 화학 업종, LG 화학, LG 하우시스, 롯데 정밀. 그 다음으로는 석유 관련 업종들. 중간에 너무 길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나머지는 자동차 업종까지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좀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턴어라운드 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힘없이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정권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험은 거의 박스권이고요. 증권은 박스권에서 지금 막 헤매고 있는 중이죠. 자, 가장 요즘에 또안 좋은 업종은 음식료 업종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수도 그렇지만 중국의 수출 비중이 좀 있는 뭐 오리온, 농심 이런 회사들 있죠. 요즘 사드로 인해서 보복을 받아서 그런지 주가가 완전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큰 전광판을 같이 보면서 제가 눌러서 조금 시간이 천천히 이렇게 진행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 업종별로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느 업종이 가장 좋다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IT입니다. IT는 대표 업종들이 지금 아주 강력한 우상향을
아직도 훼손시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금융주들, 조선주들, 건설주들, 뭐 철강, 화학 이런 순인데,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의 주도주는 어떤 업종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IT와 금융, 조선, 건설 이런 쪽에 옛날에 흔히 말하는 트로이카라 그러죠. 그런 쪽에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철강, 석유화학, 음식료, 보험증권, 자동차 이런 쪽은 좀 약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군이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업종별로 먼저 간파를 제대로 못 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뭐 농심이라든지, 이거는 어떤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는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 뭐 보험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만약에 투자를 집중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가가 제법 우리나라 신고가를 치고 뭐 조정 받고 있습니다만 결코 아무런 수익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 많이 느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도주 하는 겁니다. 무슨 카피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도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업종별로 먼저 어느 섹터가 강한지, 지금 현재 섹터가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가장 극명하게 지금 나눠지고 있는, 물론 지금 업종이 별로 좋진 않지만, 자동차 업종으로 제가 한번 업종 내에서 또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죠. 자동차입니다. 먼저 현대차 한번 보죠. 자, 요즘 자동차 많이 안 좋습니다. 자동차도 뭐 사드의 직격탄을 좀 맞고 있거든요. 그죠? 중국의 매장에 뭐 홀빈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나마 현대차를 관심 있게 봤다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현대차는 돌려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저점에서도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다가, 자, 이런 부위에서 돌파까지 나왔었죠. 자, 그래서 저는 예전에 현대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지지와 저항도 나오죠. 이 부위는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밀리려 안 하고 있는데, 밀리지 않으려고 지금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좀 불안하긴 합니다. 지금 음봉이 크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현대차 그래도 버틸만 합니다. 저 고점에서 잡았던 문제가 다르죠. 14만 원대나 13만 5천 원대 가서 뭐잘 매도를 했었어야 되겠죠. 그러나 뭐 중간 가격이 한 15만 원대에, 이 정도면 조정폭이 컸으니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던 분들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약세 업종인 자동차 업종에서도 아직까지는 추세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현대모비스 한번 볼까요? 자, 현대모비스는 이렇게 저점을 지키면서 우상향하다가 추세를 깨버렸습니다. 자, 이 추세를 깨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물론 추세 복귀 시도를 했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대밀릴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가 이게 깨져버리면 저항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자, 이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평선에 저항을 받으면서요. 자, 아까보다 현대차에 비해서는, 현대차는 요 지점이죠. 그렇죠? 요 지점입니다. 그죠? 이렇게 상승하고, 자, 지지하려고 하는데 힘겨우니까, 자, 내일 정도에 이제 확실히 추세가 깨질지 내일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등해도 밀릴 수 있다. 자, 그러면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훨씬 좋지 않죠? 그 다음에 기아차를 한번 볼까요? 네, 기아차는 뭐 반등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자, 매수 포인트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하락 추세를 벗겨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두세 달 전에 자동차 업종 중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했다면, 자, 현대차와 먼저 비교해 볼게요. 현대차를 예를 들어서 이럴 때 3월, 2월, 그러니까 2월 15일, 뭐 아니면, 자, 3월 초 이렇게 샀을 때 현대차는 그래도 수익의 기회는 줬거든요. 근데 기아차는 한번 볼까요? 자, 2월 말,
자, 2월 말 어딥니까? 자, 여기군요. 2월 말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3월 초? 3월 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잠깐 반등하려고 했으나 훨씬 밀려버렸죠. 이런 식으로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후발주, 그러니까 2등주, 그러한 종목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업종별로도 어느 업종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 시장인가를 판단하셔야 되고, 또그 업종 내에서도 대장주, 그러니까 주도주죠. 주도주를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수익률이 높지, 2등주나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은 수익률 면에 있어서 소외당하기 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좀 참고되셨습니까?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